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광백수 해안. 물이 빠지면서 드러나는 너른 갯벌은 이곳 어민들의 보물창고이자 삶의 터전인데요. 거센 바람을 뚫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던 귀한 녀석을 찾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아니 우리가 안녕은 해야 되는데 얼굴을 다 내밀 수가 없는 정도로 바람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백화회로 가요. 제가 소문 듣고 이미 준비는 하고 왔는데 네. 백화회 준비가 이게 아닌데요? 백화회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곳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 나오는데.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날을 잡은 거죠? 그렇죠. 예, 네. 어찌됐건 이 영광의 그 귀하디 귀한 백합을 잡으러 가는데 바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보시죠. 네. 예, 가시게요. 아니 근데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요. 예. 배가 잡는 그랭이에요. 그랭이. 그랭이? 글쾡이. 네. 글쾡이? 네. 아 이게 있어야 백합을 잡나요? 네. 아. 네. 어우 근데 여기 모래가 네. 너무 좋아요. 네 여기는. 네. 가요. 네. 이래서 백합이 많이 나오나요? 네, 나와요. 아, 백합은 어떤 환경이 최적의 장소예요? 네. 모래가 좀 있어야 되고? 모래도 있고, 뻘도 네. 있고. 모래하고 뻘이 같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아니, 너무 예쁜 K결 같기도 하고 크루아상 같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얇게 얇게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어요. 아 이걸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더 추워지면 이거 파지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추워가지고 네 딱딱해요. 딱딱해서 잘 안 되죠? 지금 부드러워 보이는데. 네, 어? 왔다. 어? 어머. 어머 진짜 나 속살이 너무 예쁘다. 엄마 여기 한번 덮여봐요. 이렇게 여기 어디 있나봐. 그죠?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 오. 그 옛날 한 사람이 짊어지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잡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만날 수 있는 자연산 백합. 중국산 백합이 쏟아져 나오며 아무리 자리를 위협해도 영광의 청정펄에서 자란 자연산 백합과는 그 맛을 비교할 수가 없지요. 펄에 살지만 흙을 물고 있지 않아 해감을 하지 않아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자연산 백합은 싱싱하면 싱싱할수록 익은 후에도 껍질이 입을 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익히기 전에 칼집을 내놓기도 한답니다. 죽으로 쏘내도 탕으로 끓여내도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백합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찾는 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와, 저희가 좀 전에 바닷가 가서 캤던 예. 그 이게 백합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더 크네요. 예. 아 정말 큰 걸로만 준비했습니다. 네, 아닌데 예. 국물이 뽀얗다 못해 아주 맑은 옹달샘 같아요. 예. 네. 예. 요거 지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술국으로 참 좋겠다 하고 보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해장, 예, 해장으로 많이 드시죠. 으뜸이겠죠? 예, 예. 예. 백합의 1번은 이렇게 맑은 탕으로 만나는 거가 예. 예, 1번일 것이고, 예. 이건 뭐죠 지금? 백합 죽이요. 아, 죽이요? 예. 벌써 국물이 저 좀 먹어봐요 하고 쳐다보는데, 예. 요렇게 한번 제가 일단 떠볼게요, 일단. 요렇게. 봐요. 우육빛깔, 아주 맑은 우육빛깔 같죠? 예. 보시면 이 국물만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이 국물이 시원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시원함은
맑은 옹달 쓰면서 근데 그 안에 나 되게 깨끗한데 마치 선녀들이 그 마실 수 있는 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굉장히 시원한데 아무것도 안 넣은 거죠? 예. 오로지 백합만? 예, 백합하고 파만 넣었어요. 그 두 가지만 넣어도 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예. 이야, 이래서 백합 하는군요. 국물이요? 와, 간도 안 한 거죠? 예. 이 우유빛깔이라고 했잖아요. 시원한데 얇은 그 우유 같은 그런 고소한 맛도 얘가 막처럼 이렇게 살짝 있네요. 요거 살도 한번 먹어봐야죠. 그죠? 네. 한번 떠들어 볼까요? 진짜 맛있다. 어쩌면 자기 몸에서 우러나서 간도 딱 맞고요. 예. 요 빛깔이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백합의 물인 거잖아요. 우와, 요거 속살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이세요? 뒤집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와, 오동통한 제 볼 같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쫄깃쫄깃 식감이 쫄깃쫄깃하다 못해 이게 나중에는 사각사각까지 가요. 정말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입만 이렇게 확 당기는 거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 걱정 여기서 다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이 백합에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이 청량감으로 한번 맛보시면 영양도 보충하시고 맛도 찾으실 수 있고 이 가을과 겨울로 넘어간 이 사이를 꼭 백합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